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할 것은 무엇인가? 먼치는 왜 계속 크리티아 슬키를 매일 하는 것인가? 라고 하고 있고요. 뭐, 크리티아 슬키를 하는 이유는 저 같은 게 1킬을 다 하고 나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반마력석 하고 반마력석 3개 하고 뭐야 둘 다 반마력석이구나. 1200짜리 하나하고 이제 마력 반마력석 900, 600짜리 3개를 줍니다. 그럼 1킬을 하고 나면은 이제 방금 11개를 교환해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각 같은 게 떨어져요. 이 반마력 응집 라고 나와 있죠. 이렇게 딱 클릭하면 몇 있는지 나오고 1킬을 다 하고 나면은 여기 교환을 하잖아요. 보통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교환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되는가는 계산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 5일 정도 하면은 아마 될 거고 이걸 하고 나면은 이제 팁 같은 건 이렇게 교환을 하잖아요. 그럼 남을 11개가 보이잖아요. 뭐지? 그럼 이거를 사요. 그러면은 아 그래 아 지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사고 나서 이걸 먼저 먹어요. 그러면은 이게 효율이 600이니까 900으로 효율이 올라가거든요. 이렇게 900씩 올라가죠. 그럼 이렇게 다 먹습니다. 그 다 먹으면은 원래 1600짜리가 900이 되고 1200짜리가 1800이 되죠.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요. 코인을 교환해야 되니까. 이렇게 하고 그러면 58개가 나오네요. 대강 이 정도 되나봐요. 이거를 왜 하냐. 이렇게 코인을 교환하고 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바이퍼하고 섀도우를 안 하고 있어요. 이유는 이제 가격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은 이런 걸 살 수 있습니다. 여제 회수 초기와 하드 매그너스 초기와 이런 거 반반 피에르 블러드킨 벨룸 하면은 이제 두 번을 돌 수가 있죠. 하루에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치면 한 하루 일주일 하면은 1시간 10분 정도 걸리겠죠. 그러면은 1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제 카오스 한 번 더 돌 수 있고 67개가 됐으니까는 뭐 다른 거 하나 더 짜집기나 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.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렇습니다. 결론이 뭐냐, 카오스 루타비스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. 타일런트 장갑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하잖아요. 이거는 이제 마력석 플러스 마력석이라고 있어요. 크리테아스 같은 경우는 전 4단계까지 밖에 안 하고 있는데 반마력석 3개짜리 600짜리 3개하고 뭐야 1200짜리 하나였나요? 그거 2개 해고 4단계까지 하는데 5단계까지 하면은 하나를 줘요. 마력석 아니면은 이제 8시부터 시작인가요? 공성전 들어가는 거 끝나면 하나 주고 막타 친 사람한테 하나 주는 걸로 알고 있어. 그럼 두 개를 해. 그럼 최대 하루에 세 개부터 뭐 더 많이 먹을 수 있죠. 8시, 10시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400길 모아야 돼요. 그게 바로 타일런트 글러브입니다. 할 수 있겠습니까? 하루 종일 8시에 가서 죽치고 그거 잡고 할 수 있습니까? 그래서 타일런트 잘 거고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마력석도 필요해요. 아마 1하고 1000개하고 교환인가 그럴걸요. 그래서 난이도가 뭐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크리티아 쓰는 사람 기본 데미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카루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. 카루타를 제가 두 번씩 하는 이유는 친구 중에 카오스 무슨 친구지 이름이 정확히 이제 다른 캐릭터 있을 텐데 둘 다 있거든요. 세 개 다 있을 텐데 카오스 뭡니까 그거 이름 아 킹 오브 루타비스라는 친구인데 공마 5에 아마 올스테 7인가 그리고 공마 3인가 그럴걸요. 그거 하기 위해서
하는 거고, 결론은 무엇이냐. 영상이 길어졌는데, 원래 짧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, 카오스 루타비스를 한 번 더 돌기 위해서 한다. 바이퍼 섀도우는 했었는데, 이제 안 하고 있다. 원래 같은 스큐백 같은 거 해가지고, 스큐 요새 48개 받으니까 대강 한 250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죠. 그럼 15만원씩 하면은, 한 4, 5천만원 더 받고, 이제 나머지 조각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, 1시간 정도 투자하면 이제 조각도 한 10개씩은 주니까, 한 50개 정도 되면은. 그리고 무기가 되게 비쌌어요. 제가 열심히 할 때는 무기가 막 7천만원, 8천만원 이렇게 쏘사들 때, 쏘사 오를 때라가지고. 그렇고, 사르타 초기화는 한 5일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. 5일 정도? 한 6일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상 마치겠습니다. 별 얘기 아니었던 것 같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말이 좀 이상한데. 다음부터는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